오늘 묵상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 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치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오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 채 같고 창날은 철 육백 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 아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 상황과 또 골리앗이란 거인과의 대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과 그 유혹을 이겨내는지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도는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블레셋 쪽에서는 골리앗이라는 3미터가 넘는 거인이 등장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도발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누가 뭐라 해도 매우 강력한 전사였습니다. 그렇게 그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블레셋의 입장에서 골리앗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본문의 4절에서 7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골리앗은 이미 그 외형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과 싸우기를 두려워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은 하나님만 믿고 그를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겪었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승리를 그들이 경험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를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도 세상에서 겪는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게 성도로서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고 강력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는 그리스도의 종임을 믿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8절 말씀을 보면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사울의 한 사람의 종이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조롱 앞에 가슴 아파하지도 않고 거룩한 분노도 바라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골리앗의 도발은 하나님이 없다고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 도발 앞에 가장 큰 모욕을 느끼고 거룩한 분노와 함께 나아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가장 앞장서야 할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영이 떠났기에 왕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위협을 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유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임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 되신 분이시고
인간의 왕과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조롱과 협박을 듣고 크게 놀라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도전 앞에 놀라 두려워하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는 첫걸음입니다. 세상의 시련이나 어려움 혹은 두려움 앞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십시오. 이런 믿음과 두려움은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만 믿고 또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만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종임을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도전과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종임을 믿고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살아가십시오.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는 사람이고 또 따라가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세상의 도전이 아무리 골리앗과 같을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믿음의 도전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